먼저 박군이 찾아낸 70년 국수 맛을 볼까요? 네. 매 눈으로 찾고 있어요. 여기 다 논밭밖에 없는데 여기 무슨 맛집이 있다는 거야? 진짜 없네. 볼파인데? 차를 타고 찾아가야 되는 네.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골에 이런 맛집이 있었다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박.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 네. 나 국수집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아우. 야. 와. 아. 아우. 비빔국수. 아, 물비빔. 그러면 하루에 국수를 한 몇 그릇 정도 파세요? 많이 팔 때. 그러니까 네. 한 450 그릇, 한 500 그릇을 파는데, 이제 아침에 문을 열면 바로 다 차요. 네. 차면 그때서부터 이제 끊길 때까지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있죠, 그게. 야. 그럼 하루에 500그릇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이제 전문점을 하다 보니까 네. 해보면 그 정도를 하려면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셔야 그 정도를 팔 수 있어요. 차렷! 차렷! 맛집 사장님께 돼요. 경례! 임무하수! 네. 사장님의 노하우를 배워라! 알겠습니다. 네. 목탈까요? 청소할까요? 서빙. 네. 서빙. 야, 사장님 설득하려고 진짜 알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잘했네. 와, 잘했고. 손님, 식사하신 거라도 먼저 치우겠습니다. 예, 예. 예. 얼른 치워갖고 와요. 예. 멸치국수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자주 찾아오세요? 네, 단골이에요. 지금 3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아니, 저 산을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네. 등산하시면서 네. 대박! 네. 야,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지? 산을 넘어서 저희까지 드시거든요. 진짜. 7km인가 8km인가. 3시간 걸으시고. 뭐가 맛있어요? 뭐가 어떤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옛날 맛, 멸치 국물. 예. 네. 옛날 어머니께 해주셨던 그 깊은. 아. 조미료 맛이 안 나요. 아, 조미료 맛이 천연의 맛.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멸치가 좀 진하고 술 먹고 남는 해장으로 왔다네요. 조미료 감이 좀 많이 남는 면이 있는데 요기는 그런 게 없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해요. 아, 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육수를요, 따로 안 하고 그 홀에 있어요, 육수통이. 아, 홀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더 갖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달라고 하시니까 홀에 두셨더라고요. 아, 육수를? 계속 달라니까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그냥.